지금부터 수비 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브라킹이 한 명일 경우입니다. 센터 브라킹은 브라킹을 하고 난 후 페인트나 연타를 잡으러 나오고요. 레버트 쪽에 있는 선수는 대각선 쪽, 그러니까 크로스 쪽에 깊은 대각선 쪽에 수비를 하고, 그 다음에 리베로 쪽은 같이 그 방향에서 크로스 쪽에 수비를 하게 됩니다. 그때 라이트 쪽의 수비수는 라인 선상에서 직선 공격, 즉 직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비자세를 취해야 되고요. 마지막에 그 가운데 있는 수비수는 공격수의 폼을 보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짧은 거든 긴 거든 선수가 결정해서 하는 수비 포메이션입니다. 아스날 쪽으로 조금 더 손이 되려 자, 그럼 브라킹이 두 명일 때 포메이션입니다. 젠다 브라킹이 따라와서 브라킹을 하고 나면요, 레버트 쪽에서 어택라인까지 빠져나오는 크로스 수비와 그다음에 길게 나가는 각까지 길게 나가는 수비, 길게 나가는